지휘관 준비 되셨습니까? 네. 시장님 준비 되셨습니까? 네. 자, 이분에게 이런 소식 하나 붙어 있죠. 난초 보이스의 소유자 아시겠습니까? 네. 무명점 톰토킨 가수 곽지은 씨의 됐다 그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리스트로 3 최종 9위 트로트 가수 곽지은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여러분 이번에 인스타그램에 이번 초정약수 네 세종대왕과 함께하는 초정약수 축제 그 라인업 이벤트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. 혹시 많이들 응모해 주셨을까요? 해주셨을까요?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벤트 당첨자 한 분을 무대 위에 모시려고 합니다. 제가 이분 성함과 지금 전화번호 뒷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. 제가 호명해드리는 분은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제 사인과 그 사진을 함께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. 전화번호 뒷자리 0679 박지은님. 저랑 성함이 되게 비슷하세요. 박지은님 혹시 계신가요? 어디 계실까요? 뒤에 계십니다. 뒤에. 뒤에 계신가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우선 제 사인 받으시고 또 사진 촬영 이벤트도 있어서 사진 한 번만 찍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. 오늘 이렇게 이벤트 당첨도 되시고 또 즐길거리, 먹거리도 너무 많죠?
제가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제가 4년 만에 나온 신곡 됐다 그래라는 곡입니다.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제가 미스트롯 3 경연 프로그램에서 인생곡으로 불렀던 곡인데요. 봄날은 간다. 잔잔하게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느끼는 게 있어요. 가수는 정말 박수와 함성을 먹고 사는구나. 제가 아직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. 박수와 함성을 먹고 사는데 참 배부르게 감사합니다. 여기 보니까 이렇게 보라색 곰들 많이 들고 계신 것 같은데 홍자 선배님 팬 여러분들 함성 한번 부탁드립니다. 함성! 혹시 윤서련 씨 팬 여러분들 함성 한번 부탁드립니다. 함성! 마지막으로 곽지은 씨 팬 여러분들 함성!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다음 들려드릴 곡은 제가 또 미스트롯 3에서 방청객 최다 득표를 받아서 탑10에 든 곡입니다. 영일만 친구라는 곡 시원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마음껏 쳐주시면서 힘껏 즐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바다에서 모두 멈추지 않고
근데 청주가 또 제가 제 2의 고향으로 삼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제 동생이 청주 남자한테 시집을 왔습니다. 그래서 조카가 태어나고 그래서 애기도 있다 보니까 자꾸만 보고 싶어서 청주를 거의 고향보다 자주 오거든요. 정말 거짓말 아니고 제가 일주일에 한 3일은 청주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이곳에서 또 제 2의 고향이기도 하니까요. 여러분들께서 저의 팬이 지금 이곳에서 되어주신다면 휴대전화에 있는 후레쉬 있잖아요. 그걸 켜셔서 저를 향해서 비춰주시면 더 열심히 마지막 앵콜곡 불사지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?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여기서 너무 많은 팬분들을 얻어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남은 행사 더 즐겁고 안전하게 즐기고 돌아가시길 바라겠고요. 저는 내년 초정 약수 축제 또 올 수 있나요, 시장님? 네, 또 올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. 오늘 이곳 행사장과 너무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강산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아저씨였습니다. 아, 정말 열정적인 분을 꾸며주셨습니다. 아, 그렇죠. 이렇게.